바다와 항구의 도시 부산. 그곳에 최고의 개그맨들이 모였다.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개그콘서트. 넘치는 끼와 열정의 무대. 부산에서 보내드린 개그콘서트. 먼저 화려한 축하수가 발표됩니다. 블랙시의 걸스. This is tomorrow. 다시 나야. 다시 나야. 일로 와봐라. 다시 돌아보는 시선도 억수로 껄떡대는 숨결도 잔대가리 굴리지 마라. 일로 와봐봐봐봐. 내 적에 이쪽으로 앵겨봐봐봐봐. Come on! 그짠 멋진 마두 절로 찌그러 찔려 입법 가시나 길게 정수 꽃이나면 절로 가라. 딱 한 잔 술 먹고 하마탱이 확 갔어. 날 밤까지 아침까지 속 비비지는 줄 알았대. 가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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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가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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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나야. 마지막 축하 무대. 경상도 사투리로 부른 김신옥과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결코 시간은 멈춰질 수 없대. 요! 말랐고 계기 쌓노 되는 것은 꼴랑 하나 빈대. 바로 인자가 니한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인자가 니한테 유일한 장소이다. 완전히 맛이 가가 지 혼자 있다. 천지백가리가 다 뿜 가지고 있어도 완전히 맛이 가가 지 혼자 있다. 지금 지꼬라지 보고 진짜가 아니라고 시부린다. 뿌이가 누군가 말하는 그것은 아무도 니한테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나 둘 셋 가보자. 누구는 새로 보여야 한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고 새롭게 도전한 고마 쉐리가 태어나라. 완전히 맛이 가가 지 혼자 있다. 천지백가리가 다 뿜 가지고 있어도 완전히 맛이 가가 지 혼자 있다. 지금 집고라지 보고 진짜 아이라고 말한다. 어서 오십시오. 아우, 이제 오셨어요. 선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기요. 예? 2004 New Face AO Team Welcome to the Busan. 파이트 MC 깜씨. 호호호 MC를 잡은 나는 MC 깜씨. 타당 달라가는 힙합의 거장. 누구나 나를 보며 힙합 오. 오, 우리는 어딜 가도 기고만장. 그거 또 랩이야? 난 집에선 가장 술 먹으면 꼬장. 깨어보니 유치장. 마누라 손엔 이혼 도장. 미친 개한테 물렸을 땐 된장. 이런 된장. 좋아요. 좋아요. 물을 주세요. 라운드 3 팀 바틀. 헤이요. 누구세요? 오, 난 외제차에 오, 고급 시트. 나 포장마차의 오바이트. 난 프랑스산 와인. 난 금정산 페인. 우리 집엔 온통 금칠. 우리 집엔 벽에 똥칠. 날 왜 따라해봐. 원투 날 따라해봐. 체면 몽투 체면 몽투 원투 원투
원투 원투 원투 너무 투 오늘 함께 보실 뮤직 드라마 부산 갈매기 시장 구석진 곳에서 생선을 팔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 눈물이 나와야 하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부산 갈매기 무비 스타 미역사이소 미역사이소 왜 이렇게 안 팔리나? 어머니 성우 안나 몸도 안 좋은데 그만하고 들어가 있어 놈 자식아 이거 다 팔아 들어가지 창피하게 뭐 하는 겁니까? 이딴 거 팔아가 얼마나 남는다고 창피하다고 너 이게 네 학비고 우리 밥집이다 알았나 어무이 어무이 아들이 호강시킬게요 호강은 번역 방해나 하지 마라 그거는 흘대치고 이것 좀 치워주이소 머리도 없는데 이거라도 쓰고 다녀 유리 이제 삶은 미역이 경찰입니다. 야? 김민정 씨 되시죠? 야. 잠깐 경찰서로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웃 상점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예?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머니 예. 성우 아니지 예. 성우야, 엄마 경찰서 갔다 왔던 미역차에 팔고 있어. 아닙니다. 아주머니! 어머니! 안됩니다. 안됩니다. 어머니 될 거야. 가서 조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요 빨리. 안됩니다. 가요 빨리. 어머니. 이게 뭡니까? 어디 갑니까? 얘기 안 했어? 못 했어. 빨리 해 얘기. 성우야 싫어. 미안하다 인사해라. 네 새아버지 될 사람이다. 아까 뭐 훔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훔쳤지, 내 입술을. 그러면 경찰서 가는 게 아니고 선탠하러 가는 겁니까? 그렇지, 선탠하러. 내 공부하다 말고 가게 보라 그래놓고. 속았어, 속았어, 엄마한테 딱 속았어. 우리 이제부터 당당하게 살아. 안녕하십니까 개그대구 왜 낙지 해설의 박성호입니다 네 오늘 개그대구를 펼칠 두 선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산가람중학교 교장 선생님의 우울증의 원인 둘째 아들 허동구단입니다 네 참고하라 허동구단 예. 부산지역 개그맨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허동구단의 아버님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아. 가람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아 예 교장 선생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아. 자, 이에 대적하는 개그계의 척기 장동혁 3단입니다. 아. 자, 오늘도 아주 무시무시한 개인기를 준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조인성의 다방 주문 전화 버전입니다. 여보세요? 미스정? 아. 내가 지금 쌍화차 한 잔 먹고 싶거든? 그렇지. 오. 근데 쌍화차에 계란은 안 된다고? 아, 아 좋아요. 예, 박수 좋습니다. 허동구단도 조인성? 약속 박신양. 허동구단은 약속의 박신양. 일단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구단이 하는 약속 박신양입니다.
당신께서 내재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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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자를 만나고 좋아 사랑하고 사랑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멋있어요. 전 쓰레기입니다. 네 쓰레기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쓰레기인지. 네 쓰레기. 자 그럼 박성호 씨 오늘의 개그 시제를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아주 무시무시한 개그 시제는 예. 바로 부산의 모든 것입니다. 참 재미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대되죠. 예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허둥구단의 선제 공격이 시작되나요? 네. 야 부산 고향 오니까 분위기 상당히 좋아. 야 내 트위스야. 알았어 그래. 근데 내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회하고 과일하고 맛있는 음식 다 해온대. 해온대. 호동구단입니다. 여기에 대학한 장도혁 상담 과연 어떤 개그를 펼칠지 기대해보러 하십니다. 야 호동 선배 오늘 시작부터 좋은데요. 근데 그런 개그는 좀 쉽게 전달해야죠. 하영 아직도 개그를 이해 못하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자 선배야 선배야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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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라 자 갈치 수산 시장 개그 나왔죠. 이 분위기에 제가 만회하도록 숫자 개그 준비했습니다. 숫자 개그 말이죠. 자, 5.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거 애매합니다. 깝깝하지요. 5도 아니고 6도 아닙니다. 그렇죠? 5, 6도 아닙니다. 아, 5, 6도! 역시로 부산이나 최고의 개그맨이야. 아닙니다. 지금 뭐 개그 들어간 거야, 지금? 야,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굴치기 들어가겠습니다. 굴치기! 자, 여러분들 민물고기 있습니다. 메기 있지요, 메기. 메기. 메기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옵니다, 옵니다. 오는 메기는 얼메기입니다. 개그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는 메기는 무슨 메기지요? 설마 갈매기는 아니겠지요? 갈매기지요, 끼룩. 갈매기 이게 왜 미운 말입니까? 어이없습니다. 아니 부모님 모셔놓고 미안하지도 않아요? 불효예요 불효. 봐요 부모님 얼굴 빨개시고 또 혈압 오르셨잖아. 에? 아니 근데 좋아 좋아 근데 아까 맛있는 회를 준비했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회예요? 아 그거 도다리 도다리 진짜 맛있어. 아 나 진짜 아니 광어나 우럭이면 몰라도 그 내 입맛에 영 도다리는 영 도다리. 다크서클 보십시오. 누가 잉크를 엎질러 놨나요? 거의 뭐 영도다리가 나온 순간 장동혁 3단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만약에 허둥구단 절경을 자랑하는 부산의 명소 2배속 개그만 나와준다면 전세역전 확실하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기 가수 조용필도 동백섬을 떠나면서 딱 한 번 구사했다고 들었는데요. 거의 뭐 심각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야 장동혁이 오늘 부산에서도 만만치 않게 싸워주는구나. 인정할게 인정할게. 근데 말이야 너 빅뉴스 못 들었어? 뭔데요? 야 개그 콘서트 그 개그맨들이 다 오는 거 말고 그쵸? 초대형 가수가 오는 거 몰라? 내 친구가 들었는데. 아 근데 누가 오는데 그래요? 서태지 서태지. 아유 또 거짓말 치는 거죠? 진짜야 부산에 태지 온대. 뭐라고요? 입에 속으로 들어볼까요? 부산에 태지 온대. 5초 안에 웃겨드리겠습니다. 5초면 됩니다. 5초만 투자하십시오. 짠짠 극장 짠짠. 어? 자기야 우리 저거 타자. 아 저거 무서워 안 돼. 어 무슨 남자 이렇게 겁이 많어. 아 여자가 저걸 어떻게 타. 아 탈래 저거 타자. 아, 작두를 어떻게 타냐. 짠짠. 자 돌려.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다 들었겠다. 아 이제 집에 쌀도 없고 어머니 모실 능력도 없고 아무래도 어머님을 산에다가 저 어머니 저랑 산으로 놀러 가실래요? 응 들어가. 예 오피세요 어머니. 어머니 아니 어머니 아 어머니 아우 그냥 여기 사세요 그냥. 짠짠. 나 자유의 여신상. 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난 이순신 장군 동상.
당신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아, 샤론 스톤인데요? 자기야, 이렇게 부산 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아, 나 너무 좋아. 해운대 바닷가도 보고. 아, 자기야, 우리 저 끝에 누가 멀리 가나 시합하자. 응? 자기야, 나 좀 봐라. 잡았다. 아, 영삼이형 머리 또 안 감았어? 부산 오면 좀 머리 좀 감아야지. 머리 도대체 언제 감을 거야? 너 이빨 닦으면. 나 원빈. 난 권상우. 난 정우성. 자리 있어요? 어서 있어요. 3번 테이블 손님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언저리 뉴스의 장웅 김인성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대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잇따라 변사체가 발견된 데 이어 어젯밤 10시경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잇따라 미녀들이 발견됐습니다. 아, 부산 이쁜 여자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여기 오신 분들 보세요. 탤런트요, 탤런트요. 아, 예. 야, 네. 여기 앞에 분 같은 경우는 최지우. 어, 최지우. 그리고 김희선, 어, 예. 강부자 선생님. 네, 예외도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카드비 3천만 원을 갚기 위해 사채를 쓴 여대생 김 모양이 사채를 갚지 못해 사채업자 최모 씨에게 협박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김 모양에게 계속된 협박 전화로 결국 배터리 다 닳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피로 회복과 정력에 좋은 마늘을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서 가장 마늘의 영양소를 흡수하는 좋은 방법은 생마늘 그대로를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 매일 아침마다 생마늘 3쪽씩 꾸준히 먹으면 입 벌리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마늘이 이게 몸에 좋아요? 아, 입 벌리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아, 마늘이 입에 좋아요? 모두 합주기가 됩시다. 합.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많은 여성들이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을 많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실시된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임신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자가 어떻게 임신해? 갤러리 정은 임신했더라고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현재 시각이 오후 9시 언저리를 가리키는 가운데 항구의 도시 부산에서 개그 콘서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국내 최고의 인기 개그맨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가운데 여기 왜 오셨어요? 인기도 없으면서. 아, 저기요. 저도 나가면 좀 알아보고요. 저도 팬클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 팬클럽 수가 저도 만 명이 넘습니다. 다 안티라면서요. 예. 네. 자, 오늘 언저리 현장 보 시간에는 변함없이 유담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유담입니다. 네, 우리나라 차기 축구팀 감독으로 가장 유력한 매추 감독을 유럽 현지에 가서 직접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제가 유럽에서 매추 감독을 만나서 2시간 동안 어렵게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네, 예. 뭐라고 그러던가요? 못 알아듣겠던데요? 근데요, 제가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못 알아듣겠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면 긍정적인 거 아닌가? 지금까지 9시 언저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도 덥고. 잠깐만, 이게 무슨 냄새야? 일병 오지헌.
너 또 안 씻었냐? 일병 오지. 그렇습니다. 완전 미쳤구나 이제. 아닙니다. 좀 씻어 뭐 그렇게 안 씻어. 냄새 나는 사람들 난 제일 싫어해 세상에서. 알겠습니다. 좀 씻어 알았어? 알겠습니다. 경고야. 알겠습니다. 아 나 짜증나게 진짜로. 아. 야 이수근. 아 냄새. 상병 이수근. How are you? Fine, thank you. 왜? 입 냄새나? 브라보. 아. 야. 우병장님 어? 무슨 향수로 양치질 하셨습니까? 아, 안 닦았는데. 분명히 향수로 양치질 하셨습니다. 그래? 야, 향수로 잘한다. 정말 향수로 잘한다 말이지. 정작 좋아했더라. 어? How are you? Fine, thank you. 향수, 향수. 정종철. 영양영양철. 내가 양말 먹지 말랬지. 뭐 하는 거야 이 녀석아? 어? 어떻게 윤석은 입에서 발냄새가 나 이 녀석아? 지난번에 부대 건강 검진대에서 이 녀석아 치과 의사가 그러는데 네 이빨에서 무좀균이 검출됐어 이 녀석아. 브라보! 뭘 브라보 해 녀석아 좀 씻어 이 녀석아. 어? 씻어 좀 제발. 어? 얘 봐 네가 안 씻으니까 얘가 얼마나 더럽니 꾀쟁이 해가지고. 이병헌 김씨 더. 아우 너무 꾀쟁이 하더라 이 녀석아. 어? 이병헌 김씨 더. 야 좀 씻어. 저 뒤에 액자에 걸린 거 안 보여? 복무 신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이 이렇게 더러워도 되겠냐고 이 녀석아. 어? 복무 신조. 복무 신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뭐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 녀석아. 죄송합니다. 아 큰일 났네. 야 복무 신조. 일명 우지헌 복무 신조. 우리는 국가 왜 수고입니다. 좋았어. 잘했어. 들어가. 이수근 복무 신조. 상병 이수근 복무 신조. 우리는 국가였습니다. 뭐야 그게. 왜 그러십니까 애들 보는 데서. 아유. 아 여기 애들이 어딨다 그래 녀석아. 아 여기 쬐깐한 애들 두 명 있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쬐깐하다는 거야 녀석아. 어? 브라보. 뭘 브라보야 녀석아. 들어가 녀석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정종철. 아유 복무 신조. 정정정정철. 아니 그러니까 복무 신조. 정정정정철. 아니 녀석아 복무 신조. 복무 시작했다 복무 끝났다. 똑바로 인사가, 똑바로 인사가. 한시간. 아, 국회장님. 어?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 오랜만에 신병이랑 야자 타임 한번. 야자 타임? 야자 신비야. 이병 김시도. 신비야. 이병 김시도. 신비야. 이병 김시도. 신비야. 이병 김시도. 야, 우리 야자 타임 하자. 야자 타임. 제가 어떻게 반말로 하겠습니까? 괜찮아. 야자 타임에 늘 짬밥 때 다 야자 타임 했지. 예, 맞습니다. 우리 분야 전통이야. 괜찮아. 내가 왕거니까 야자 타임 하자. 말라. 반말로 하겠습니다. 그래, 말라 말라. 괜찮아. 옥동자. 귀여워 귀여워. 계속해 계속해. 너 얼굴 못생겼어. 이런 체감동이를 봤나. 너 얼굴에서 냄새나. 야야야야 너 웃지마. 너는 얘랑 똑같이 생겼어. 야 너 앉아있지 말고 좀 일어서봐. 이건 완전 지새끼네. 이병 김시도. 장난치는 거야? 아 참, 야 그건 그렇고 다음 주에 부대 애인 사진 콘테스트 있는 거 알지? 아, 알겠습니다. 사진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랬지. 예, 예. 애인 사진 꺼낸다 실시. 야, 아, 뭐 제대로 있죠? 해 애인 사진. 야 7박 8일 포상휴가. 7박 8일. 야 봉자, 내가 간다. 서인이 봐봐. 애인 사진 꺼내. 자, 애인 사진 보여줘. 이병 김시덕. 와 김시덕 애인 이쁘네. 감사합니다. 애인 이름 뭐야? 향수기. 애인 지금 뭐해? 예, 딴 남자 만났습니다. 아 그래? 이 녀석 정말 지금 부산 오니까 마음이 좋은 거야? 아닙니다. 이 녀석 아주 편안해 표정이 이 녀석이. 고향에 왔다고 편한 거야 이 녀석아? 아닙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 이 녀석아. 내 아를 낳아도 저도. 뭐래 뭐야? 사진 있으면 사진. 뭐? 야 애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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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오지현. 일병 오지헌. 소각시켜. 어. 일병 오. 아 소대장님. 왜 자꾸 정명장님 사진 갖다 뭐라 그럽니까? 없죠. 이수근 지금 앵기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브라보. 야 이게 뭐야 이게. 빠바바삐. 아니야 이 음이 아니야. 빠바바띠. 아니야 내 귀가 점점 안 들리고 있어. 내가 친 음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 맞다 이럴 때 허둥 선생님이 계셨지. 여보세요. 예 저 베토벤인데요 제가 친 음이 어떤 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허둥 선생님! 허둥 가라사대! 허둥이시여, 서서히 청각이 멀어져가고 있는 저 배트맨! 방금 전에 어떤 음을 친 겁니까? 미친 아이가! 여보세요? 자기야, 오늘 우리 뭐야, 날씨도 좋은데 드라이브나 갈까? 뭐? 엄마가 위험하다고 집에 있으라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 집 앞에서 영화나 볼래? 뭐? 엄마한테 물어본다고? 야, 끊어! 진짜 얘 때문에 미치겠네? 안 되겠다, 선생님께 여쭤봐야지! 선생님, 제 남자친구가 너무 심한 마마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죠? 그냥 헤어져 버릴까요? 도와주세요, 허둥 선생님! 허둥! 그렇다네! 나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안녕하십니까. 김병만의 역사 스페셜. 오늘은 조선 후기 어촌 풍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물질을 생업으로 하는 해녀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해녀들은 이러한 망태기를 들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미역도 따고 그리고 이 전복도 따고 이 사과도 따고 맥주병도 따고 이 면허증도 따고 일종 하나 이거 참. 그 당시 해녀들은 산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등 뒤를 보시면은 스킨스쿠버 동호회에서 이렇게 빌려와 하나 이거 참. 뭐하는 여자야 이거. 그리고 그 당시에 어부들은 이렇게 정한소를 떠놓고 이 만선의 꿈을 용왕님께 간절히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간 어부들이 이렇게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빌고 또 빌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쪽을 보십시오. 이쪽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어부들은 지금 현대처럼 이렇게 낚시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지 않고 이렇게 금호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 한 어부가 생선 야야야야 힘세다고 인마 애를 때리 빌어.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 한 어부가 생선을 건조하면서 이렇게 파리채로 이 해충을 쫓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냉동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리채를 이용해서 이 건조를 하거나 이 말렸다고 합니다. 내놔. 하지 마. 어? 이렇게 때려도 네가 인기 더 많어. 이렇게 이 부패를 방지하고 이 저장을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김병만의 역사 스페셜. 야, 너 이제 나 때리려고 연구하니? 연구해? 하지 마.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무엇을 할까? 개그 콘서트 딱이지. 개콘 부산!
가네요. 대단해요. 개콘으로 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제이 특공대 강주희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특별히 부산 사투리로 인사를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제이 특공대 강주희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이렇게 짜증나는 분위기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닿기만 해도 붙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손이 닿기만 해도 붙어버리는 사람들의 현장 속을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이야, 이거 얼마 만이야. 얼마 만이야, 준영아. 부산에 왔어요, 만나네. 그러게 말이야. 야, 그동안 잘지 조심해야지. 아니, 붙으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야, 정말 반갑다. 너무 반갑다. 야. 10년 전 생각나? 나지. 너무 반갑다, 아, 여자. 나지. 아, 어떻게 안 떨어지잖아. 아, 진짜. 아, 야, 그건 그렇고 너 이번에 대학에 붙었다면서? 야, 축하한다, 이 녀석아. 창피하게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아, 조심 좀 하지 그랬어. 그랬어. 야, 주야. 어? 잘 지냈어? 어, 다가오지 마. 어떡해. 아, 큰일 났네. 준영아. 남자놈이 칠칠 맞게 지퍼를 열고 다니면 어떡해. 지퍼가 어디 열렸어? 내가 올려줄게. 넌 근데 임마 운동화 끈을 풀고 다니면 어떻게 임마? 야, 너 보였냐? 야, 근데 니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넌 또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야, 정말 미안한데. 왜? 나 소변 마려. 아, 지금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소변을? 야, 돌려. 아, 진짜. 됐다. 야, 지퍼는 내려줘야지. 아, 내가 내려줄게. 개그제이 특공대 다음 주에는 더욱더 쓰잘데기 없는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둠이 깔렸어요. 트럭토비 친구들 안녕? 안녕. 보라돌이. 보라돌이. 뚜비. 뚜비. 나나. 뽀. 오늘은 다 같이 부산에 왔어요. 부산, 부산. 얘들아, 부산을 처음 왔더니 너무 설레요. 부산 처음 왔어. 너희들 부산 와서 그래? 왜 이렇게 부산해? 너 개그맨 맞아? 어떻게 개그맨 된 거야? 하나도 안 웃겨. 야, 못 웃기는 것도 사정이 있겠지. 고마워.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 이제 그만. 지금부턴 끝말잇기를 해요. 끝말잇기. 가지. 지. 하. 나 하나도 안 웃겨. 하지마. 다시. 꾸중. 중얼. 얼굴만 믿고 개그하는 놈 나나. 하지마. 다시. 보조개. 개그의 개자도 모르는 게 무슨 개그를 한다고. 하지마. 이제 그만. 바닷가 오니까 술 땡겨. 근데 남자들끼리 술 마실 생각하니까 짜증나. 이때 마침 여자 둘이 지나가요. 야, 저 이쁜 여자들 가운데로 불러라. 네, 언니. 가운데로. 근데 얘네들 안 되겠다. 왜? 네? 남자 있잖아. 나 여자예요! 네가 여자면 한번 증명해봐. 증명!
증명, 증명, 다 같이 증명, 증명, 다 같이 증명. 오, 이 변태들. 아주 좋단다. 아, 왜 자꾸 그러세요? 제 친구 그만 괴롭혀요. 역시 이쁜 것들이 안 칼리다니까. 뚜비, 저 이쁜 거 어서 봐. 야, 야, 너 되게 이쁘다. 우리 같이 놀자. 뭐야? 뭐야? 아니, 우리가 이렇게 멀리 부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까칠하게 굴어? 허승재 씨. 부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개그맨이 허승재 씨예요. 이거 실망이에요! 허, 어? 와들 이러는 겨. 니들 먹고! 왜 나갈 자식아! 공인이나 제가 참겠습니다. 어디 쳐다봐라! 어? 뭐? 엎드려서 뭐해? 사인 연습합니다. 안 되겠다. 나나, 나나, 네가 문신 좀 보여줘서 겁 좀 줘. 문신, 밥 먹어라! 어? 잠깐, 야, 문신은 없고 왜 낙서밖에 없어? 낙서라뇨, 제 사인입니다. 영화 친구입니다. 요즘 입맛 없으시죠? 오늘 준비한 상품 한우 사골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 주인공은 바로 거미입니다. 오늘의 현장 고발, 다단계 판매 현장을 고발합니다. 오래 두고 사귄 벗, 친구를 말하는데요. 조직 보스의 아들인 유호성은 다단계에 빠져 빚더미에 올라갑니다. 또 다른 주인공, 카리스마 넘치는 장동건은 먹고 싶죠? 버릴 거 하나 없어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쏴쏴쏴 레인보우의 싱어 아름다운 진숙이의 또 다른 매력은 다리가 8개입니다. 선생님이 구타를 하며 이렇게 묻죠. 장동건이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 옥장판을 팝니다. 이 옥장판을 강매한 다단계 회사 대표에 살을 다 발라버렸거든요. 예, 이 뼈를 잘 보세요. 이 뼈 안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독이 잔뜩 들은 이 뼈를 푹 구워서 우려 만든 국물입니다. 이 진국을 한번 드셔보시면 온몸에 마비가 옵니다.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던 장동건은 유호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와, 내가 네 알을 뱉습니다. 이렇게 암컷은 수컷에 비해 기가 얇아 사기당하기 쉽습니다. 이들에게 사기당한 학생들은 대부분 소대가리예요. 네, 저희 자매품인 소머리국밥. 이 소머리국밥을 한번 드셔보시면 입안에서 거미줄을 칩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친구나 친척들의 온몸 구석구석에 침을 바릅니다. 유호성은 우정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장동건에게 가족을 버리라고 유혹합니다. 전 재산을 잃은 가족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 화장실 한켠에 거미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거미집에 걸린 불쌍한 벌레는 여기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이 정말로 약 고르셨어요. 하지만 저희 사골 세트 드시더니 일주일 만에 매일 아침마다 천장에 매달라 배설을 합니다. 이 결국 장동건은 부하에게 죽음을 당하는데요. 장동건은 칼을 맞으면서 마지막으로 옥장판을 사달라고 애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단계 활동을 벌인 김모 씨의 전직은 깍두기예요. 네, 역시 곰탕에는 깍두기가 최고입니다. 이 곰탕 드셔보세요. 온 가족이 모두 엉덩이에서 실을 뽑습니다. 자, 여러분 잘 감상하셨습니까? 오늘 친구의 감상 포인트는 뼈만 남은 장동건의 엉덩이에서 실을 뽑아 옥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동물들의 구애 행동을 고발하겠습니다. 안녕!
무엇입니까? 개그계의 유준상 이덕재입니다. 여러분, 요 얼마 전 부산역 대합실 대형 텔레비전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사건을 아십니까? 그 광경을 목격한 부산 시민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저 먹고 웃어야 할지 우려야 할지 모르는 어색한 분위기. 제가 바로 원하던 분위기입니다. 한국판 링 사건, 그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미스테리 개그, 믿거나 말거나. 어르신 돌아가는 연락선만 해도 아유 아이리 수량께는 아 텔레비나 봐야겠네. 먹고 뭐가 하나 텔레비나 봐야겠네. 여러분 달걀 귀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혼자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달걀 귀신. 과연 그 달걀 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미스테리 현장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미스테리 개그, 믿거나 말거나. 아, 나 요즘 여자 목소리도 안 나오고 큰일 날 듣겠네. 아, 진짜. 와, 달걀로 목이나 풀어야겠다. 이상한데? 아, 하나 더 할까? 알면상. 그래도 목이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아, 이런 달걀 다 떨어졌네. 아, 이씨. 어, 이거 웬 타조알이야? 깨물어야 되겠다. 선생님, 찰스가 뭐예요? 아, 선생님이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야. 어, 어떻게 생겼는데요? 아니, 눈 부리부리하고 노란색에. 선생님이 그 잘 먹여갖고 통통한 강아지 있잖아. 뭐가 통통해? 먹을 것도 없더만. 와, 대단해요! 선생님 강아지네, 녀석이. 선생님요, 제가 혁비리를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진영아, 근데 앞은 왜 가리니? 보인단 말이에요. 선생님요, 그런데요, 어저께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 진영이 공부 열심히 했구나. 야, 뭔데? 우주 밖에 뭐가 있어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500자 이내로 서술해주세요. 그게 궁금했구나? 야, 숙제. 선생님. 야, 이게 뭐나? 선생님, 저는요, 제 주위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 그런데? 그 친구 엄마가 집을 나갔대요. 혁필아, 네 얘기잖아. 아, 미안해. 아, 혁필이 놀리게 장난친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너희들한테 그 사탕 선물을 가져왔단다. 와, 자, 진영이. 사탕 너무 좋아. 그래, 혁필이. 돈으로 주세요. 뭐야? 이 녀석이 말이야, 어린 녀석이 말이야. 벌써부터 돈이나 밝혀. 너 커서 뭐 될라 그래? 난 커서 가수가 될 거예요. 오, 그래. 혁필이 노래 잘하니까 라디오만 출연해야 되겠다. 그래, 선생님요, 저는요, 커서 꼭 개그맨 될 거예요. 오, 한 번에 붙겠군. 그래, 맞아요. 진영이는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근데 말이지, 선생님도 예전에 개그맨이 꿈이어서 시험을 봤는데 쫓겨난 적이 한 번 있어. 왜요? 잘생긴 사람은 탤런트 아래. 잘난 척 좀 하지 마. 여들 말이야, 어? 오늘은 그럼 체육 수업 하도록 하겠어. 어? 체육? 오늘 공을 갖고 체육 수업을 할 거야. 자, 공이다. 어, 공놀이 싫어요. 딱지치기 할래. 야, 이 녀석아. 체육에 무슨 딱지를 해, 이 녀석. 공놀이. 자, 공놀이 하는 거야. 자, 혁필아, 받아라. 자. 자, 아, 자, 이제 진영이.
아, 얘들아. 네? 아, 이거 너무 힘들다. 그쵸. 우리 딴 거 하자, 딴 거. 뭐예요? 우리 엮기 해보는 건 어떨까? 엮기. 엮기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 우와, 크다. 자, 기대해. 선생님 이거 들어볼게. 야. 자, 시작. 다시 들어볼게. 야. 자, 누가 엮기 하자 그랬어? 선생님. 남자가 그게 뭐나 이런 거 하나 못 들고. 제가 해볼게요. 그래. 딱. 야, 어, 여빈아, 힘내. 덤비라. 야, 힘줘. 힘줘. 지금부터 내비게이션을 작동합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 치아! 띵동 전방에 카메라, 카메라. 오, 속도 줄여야지. 방송국 카메라입니다. 뭐야? 출연료 2,000원. 아. 띵동 전방에 손님. 어, 띵!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부산으로 가.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부산은 왜 가시는 거죠? 정갈파 자식들이 우리 애들을 밟았어. 빨리 가서 금형님을 모셔와야 돼. 응, 나 지금 부산에서 전화가 오는구만. 어, 그래, 동수야. 그 형님은 어째 지나노? 뭐? 만나. 뭐예요? 진짜 바보같이.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바보라고? 그래, 나 무식하다. 나 바보다. 너 바보한테 맞아본 적 있어? 어, 죄송해요. 아, 제가 바보라고 말한 건 실수였어요. 아, 아, 제가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요. 기분 좀 푸세요. 좋아. 야, 노래. 바보 바보 바보야. 바보 바보 바보야. 야, 시리 진짜 죽으신나. 아, 죄송합니다. 바보, 야, 다른 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니, 이것들이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야,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하는거야? 그만해! 아니 이것들이 진짜... 어? 띵동 돌발 상황 발생! 돌발 상황까지 10초 전! 야! 이것도 뭐야? 어, 저 잘 모르겠어요! 6초 전! 5초 전! 4초 전! 임마 어떻게 좀 해봐! 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3! 2! 1! 아! 띵동! 메시지 왔다! 메시지 왔다! 오오오오오오! 야! 이것도 뭐야?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띵동 별일 아니오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야, 별일 아닌 게 뭔데? 극히 사소한 일입니다. 사소한 게 뭐냐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어, 야, 바다에 빠지면 우리 다 죽을 거 아니야?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내비게이션이 만능이잖아요. 좋아. 잠수함 기능! 띵동,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 내 거 핸드폰 줄이야. 에? 여보세요. 저기. 아, 잠시만요. 여기 잠시만요. 여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오늘은 수학여행으로 부산을 왔으니까 부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사람 누가 있을까? 아, 그래, 시득이. 에이, 선생님. 아. 여기서 부산에 대해서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딨는데. 아니, 그런가? 부산은 우리나라의 제1의 항구도시다. 맞아요. 부산은 우리나라의 제1의 항구도시예요. 그리고 부산하면 나는 바다가 딱 떠오른다. 맞다. 어. 나 작년에 바닷가 왔는데. 그래? 어, 남자랑 여자랑 둘이서 우와. 남들 눈 의식도 안 하고 세상에. 바다에서 수영하더라, 그냥. 아니, 끝난 게 아니고 끝까지 들어봐야지. 수영 다 하고 남자가 여자를 썬텐하자면서 으슥한 데로 데려가더니 둘이 누워서 남자가 여자의 등에 끈을 풀더니 오일을 발라서 등을 이렇게 쓱 문대니까 껍다고 다 벗겨지더라. 바보야 이 무식한 놈아. 뭐 껍데기라 그냥 벗겨야 되지. 내가 왜 무식한데. 됐어. 이 표지서도 못 쓰는 놈아. 그래 나 표지서 못 쓴다.
니들 다 나쁜 놈이다. 내 경상도 사투리 쓴다고 이상하다고 놀리는데 우리는 서울말 들으면 재수 없다. 나도 표준어 연습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거 의아는데 표준어 할 때마다 온몸에 닭살이 돋는데. 밥은 먹었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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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넘어졌어. 자기야 사랑해. 아니야 시드가. 그래도 우리 시드기는 그 사투리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잖아. 맞아 맞아. 김시덕의 생활 사투리.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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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회, 부산회는 피부에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경상도요? 니는 처모도 소용없다. 빨리 들어가라. 들어가. 맞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 부산 온다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 준비해놨다.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마늘 얹고 이렇게 해 이렇게 듬뿍 얹고 초장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얹고 해는 이렇게 먹어야 피부에 좋다 이래갖고 콧물 나오지. 선생님 이거 먹어라. 아니 시드가 마음은 고마운데 이거 맵기도 이거 누가 먹니? 다중이입니다. 그래 다중아. 작년에요 반 친구들이랑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그랬어. 사람들이 산에다가 쓰레기를 마구마구 버려서 산이 아야했어요. 그랬구나. 어이구, 맞아. 소주병, 맥주병, 먹다 버린 음식 쓰레기 그리고 저쪽 외진 곳에서는요 입다 버린 팬티가 왜 있는 거야 이거 말이야. 아 거기서 불장난을 했나. 다중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산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동요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 나무야, 나무야. 너는 봤지, 그 생생한 현장을. 아니야. 어떻게 아주 스릴있지? 선생님, 잘못했어요. 그래. 그리고요 수학여행은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요. 맞아. 수업의 연장이에요 수학여행은. 맞아요. 조상님들의 숨결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해야 될 것은 노트와 필기구 그리고 화투와 술을 빠뜨리면 안 되지. 얘들아 준비해라. 아싸. 그렇지. 가라 가라 가라. 아싸. 수학여행의 별미니까. 그렇지. 지금 뭐라 말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잘못했어요. 그래. 선생님께서는 광파세요. 아니. 똥망은 300원 찾을게. 광파. 다중아, 정신 차려. 얼른 들어가. 알겠습니다. 다중이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지 마.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37대 골든병 김민정이에요. 선생님, 오늘은 저희가 부산으로 수학여행을 왔잖아요. 그렇지. 저 골든병은 수학여행을 왔어도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훌륭하다, 민정아. 네, 과연 37대 골든벨은 누가 울릴 것인가? 바쁜 틈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글을 읽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빈칸에 채워 쓰십시오. 아! 주말 야동?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한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가 있잖아. 반장. 주간 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역시
고마워. 그래서 잘생기기까지 한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 그래? 그럼 너에게 줄 선물 있어. 뭔데? 잠깐만. 아. 목걸인데 어. 너무 잘 어울리겠지. 고마워. 잠깐만. 나한테 붙어서 그래. 아이 절로 가. 아저씨, 아저씨. 여기 자주 와요. 아저씨, 오세요. 아, 자주 오는데. 지금. 아 내가 말이요. 네. 선생님 주려고 선물 사 왔는데. 선물. 저기 말이요. 무슨 선물을 이렇게. 자. 어머 고맙습니다 아저씨.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아우 아저씨. 어? 색깔은 참 고운데 이렇게 작은 걸 어떻게 입어요? 아이. 선생님. 아 그래 인사가. 진정 좀 해야 되겠어요. 아 분위기 너무 많이 흥분돼 있다. 시를 사랑하고 인생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청년 김윤석입니다. 그래 반장. 선생님, 저는 선생님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아니 모범생인 우리 반장이 선생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지? 그래서 오늘 선생님한테 반성하려고요. 어 그래. 선생님한테 잘못한 거 다섯 가지. 다섯 가지나? 첫 번째. 밤마다 선생님 생각하면서 울었던 거. 어머. 두 번째, 나만 너무 선생님 많이 사랑한 거. 반장. 세 번째, 하지만 선생님에게 줄 거라곤 사랑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거. 그래, 반장. 네 번째, 앞으로도 계속 제 가슴은 더욱더 아플 거란 거. 다섯 번째. 그래, 다섯 번째.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선생님 앞에서 어? 자꾸 옷 벗는 거. 없어졌다고? 어. 지금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범인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래 셜록 홈던. 잠깐 골든병. 어? 혹시 디지털 카메라가 은색이니? 어 맞아. 골든병. 어? 혹시 후레쉬도 밝게 터지니? 맞아.
뻔뻔스런 가수. 왜 훔쳤어? 왜 훔쳤어? 왜 훔쳤어? 왜 내 마음을 훔쳤어? 아니 셜록홈도 뭐 하는 거야 지금?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 이름 뭐라고? 잘 안 들려. 잘 안 들려. 어허? 대본이 없어서 좀 당황스러운데. 이름이 뭐라고? 잘 안 들려. 잘 안 들려. 결혼했는데. 결혼했단 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다. 혹시 부산 어묵 좋아하니? 이 잘 봐, 이 야들야들하고 이 땡땡, 이 땡땡을 어묵을 싫어, 싫어, 바보같이 잘 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기점을, 기점을 딱 받아서 이 주먹으로 싫어, 이 어묵이 싫어, 싫다고, 싫단 말이야, 고마워, 이 어묵은 내 거야. 어색해하지 말고 예머지긴 쓰요. 짜장면 시키신 분? 아니 아저씨 짜장면 시킨 사람 없는데. 아니 근데 오늘 무슨 교복에 철가방을 옆에 끼고 오셨어요? 좋아 감사할 텐데. 아니 아까 전에 자갈치장에서 네. 친구의 유호성 아저씨가 네. 짜장면 한 그릇 시켰더라고요. 야 근데 진짜 놀라운 거 유호성 아저씨가 난 또 그렇게 짜장면에 중독돼 있는지 몰랐네. 아니 근데 짜장면을 중독... 보자마자 네. 야 이렇게 이불을 덮더니 와. 어서 와라 짜장면아. 이야 죽이네. 내가 시킨 짜장면이 모두 간짜장이네. 이야 좋아 좋아. 와, 오랜만에 간짜장을 보니까 콧구멍이 오락가락하나? 아니다. 하여튼 짜장면끼리 미안한 거 없다. 우리 간짜장 아이가. 아니 지금 저기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나 또 짜장이 파도치네. 아니 저... 아니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 돼요? 네? 우리 버퍼링이 느려. 아 저기요 아저씨는 왜 부산까지 쫓아와서 우리 선생님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또 이 AS가 필요한 얼굴은 뭐야? 솔직히 말해 너도 내가 보고 싶었지? 야 착각하지 마. 아 이 야무진 동물의 손놀림. 난 너처럼 짐승 같은 여자가 좋아. 야 오늘 날도 좋은데 바닷가에서 짜장면이랑 야무지게 하나 먹을까? 야, 나 오늘 약속 있거든? 허, 진짜. 뭐 약속 있으면 할 수 없지. 난 내 방식대로 사랑해. 으이씨! 엄마! 야, 괜찮아? 그 어떤 지게차도 나를 들 수는 없어. 야, 괜찮아? 어디 부러지지 않았어? 남편이 걱정됐어. 좋아, 좋아. 아유, 이런 깍지의 아들이라고. 짜릿하다 진짜! 부산에서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네! 아 근처 아저씨 마음에 예 아저씨 예 아저씨 예 예 나도 할 얘기 있는데 예, 예. 선생님 보면 키도 늘씬하고 커가지고 몸매도 이렇게 잘 빠지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선생님 비키니를 다 입고 이 해운대 바닷가 모래사장에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가면은 너무 좋겠죠? 욕 먹지 많이 터뜨려야지. 아저씨 정말 저한테 자꾸 그러실 거예요. 정말 저 화났어요. 아니 뭐라 그래 나한테 화났더니 깍쟁이 같은 아유 정말 이제 들어가세요. 자 아무튼 오늘 부산으로 수학여행을 왔으니까 우리 모두 다 좋은 추억을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결승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든병 녀석 떠났네. 이 녀석. 이게! 야! 괜찮니, 폭소긴? 선생님? 선생님, 여기 있다.
언제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기 있다, 복서김. 아, 선생님. 선생님 여기 있어요. 수학여행. 어. 배부른 사람들 소리입니다. 그래? 저희 복서들은 언제나 헝그리 정신으로 그때 시간에 언제나 이제 쯧쯧쯧쯧쯧 한 끼도 못 먹고 이러고 있어요. 저런, 배고프겠다. 아, 선생님이 먹으려고 아까 사다 놓은 거 있는데 이거라도 먹으면서 할래? 아,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라이트급 챔피언 대회 나가려면은 몸매 관리해야 돼요. 아, 저 그래도 뭐래도 먹어야지 쓰러진단다. 저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얘들아.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한 입만. 괜찮겠어? 그럼.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래, 이제 먹고 해. 하지마! 그만, 그만, 가만히 있어봐! 그만, 그만! 선생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드실 차례예요. 근데 복석이 네. 이렇게 잔뜩 이거 아니 이걸 어떻게 먹니? 들자야